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 이용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요, 멀리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에 다녀왔습니다. 이 토지는요, 조용하고 아늑한 산자락에 위치한 그야말로 그 주변이 모두 그 주택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산자락에 약간 높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눈에 멋진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앞뒤 터 트인, 그리고 앞선이 모두 산이고요. 주변이 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풍광을 사계절 느낄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요, 농림지역의 토지로서 건폐율은 20%, 그리고 용적률은 80%가 되어 있으며, 이 토지로부터 이재배 터널, 즉 최근에 그 개통되지 않습니까? 이 이재배 터널이 뚫림으로써 해서 막 완전히 서울하고 성남하고 3번 국도하고 아주 교통이 사통팔달로 아주 양호한 교통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이재배 터널 가도 수영차로 한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바로 이 토지로부터 8호선으로 되어 있는 남한산성 전철역까지는 수영차로 약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바로 내려가기 위한 3번 국도가 연결하게 되는데, 이 3번 국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남과 서울,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하고도 이게 바로 연결되는 그런 양호한 교통망이 되겠고요. 이재배 터널을 건너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성남시청, 성남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배 터널을 통과한다면 뭐예요? 포천하고 세종시하고 고속도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고, 또 구리하고 용인하고도 고속도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양호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토지 주변을 답사하면서 느낀 점은, 이 토지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토지가 현재 있는 주변의 주택단지보다 약간 지대가 높은 지대에 있어서 앞산이 탁 트였고요. 그리고 좌우측에 산으로 되어 있고 멋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진짜로 중요한 상황은요, 이 토지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토지 우측에 있는 약한 6,000평이나 되는 많은 그 토지가 모두 현재 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6,000평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있는 906평의 이 토지를 거쳐야만, 도로를 거쳐야만 우측으로 가는 6,000평 도로도 맹지에서 탈출이 되고, 그 위에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맹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목진지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의 부동산이 바로 이 임야 906평의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이제 유튜브에 있는 상공 사진과 주변에 있는 많은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꿀벌아 고마워 채널에 오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끝나실 때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주택단지 토지 906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 주변을 제가 답사를 해봤는데요, 약간 지대가 높으면서 한눈에 뻥 뚫린 앞산, 그리고 옆산의 멋진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였습니다. 이 토지는 현재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선 도로에서 6m 아스팔트로 접혀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고요. 주변이 모두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원주택,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 도로로 전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산이 아주 뻥 뚫린 그런 앞산이 멋진 그 산으로 되어 있고요. 또 좌측 우측 모두 앞에까지 산으로 아주 가득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위치가 약간 위치가 높기 때문에요, 한눈에 모든 멋진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상공에서 그 지적도 상의 도로 토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파랗게 색인된 부분의 위치가 바로 906평 토지의 지적도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토지 806평을 지나지 않으면 이 우측으로 약간 6,000평의 위로 올라가면서 토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토지가 현재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906평의 토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로가 이쪽 산하고 여기에서 너무 끊겼어요. 이 우측에 넓은 토지 약간 6,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이상 토지가 다 맹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906평 토지를 거쳐야만 이쪽에서 길을 내줘야만 우측에 있는 토지가 맹지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아,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수하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약 6,000평에 있는 많은 토지도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토지는 성남시청 그리고 토지의 위치를 볼 때에 이재배 터널까지는 약한 승용차로 5분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성남 그 남한산성 제8호선 전철역까지는 승용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자, 상공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주변이 전부 주택단지로 돼 있죠. 바로 여기 길이 좌측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6m로 이제 넓힐 건데요. 이 도로를 통해서 이 906평을 통해야만 이 우측에 있는 모든 그 토지가 맹지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 위로 올라가는 길도요. 이 906평 토지의 도로를 통과해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이 906평 부동산이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저쪽 아랫부분을 보시면은요. 주택 단지하고 지금 6m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40cm의 아주 강력한 보강토 옹벽으로 튼튼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거의 이제 토목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상수도 다 들어와 있고요. 6m 도로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저기 바로 좌측에 보이는 건물하고 그 펜스처럼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로가 6m로 되어 있는데요. 반짝거리는 이쪽. 그러니까 토지 우측에 있는 이 많은 토지가요. 현재 맹지입니다, 모두. 그래서 도로 상황 6m를 보면요. 이 토지 906평을 통과해야만 위로 올라가든지 우측으로 가든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야말로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부동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6m 도로가 요 906m에서 여기서 끊겼어요, 모두. 그러니까 이 많은 우측에 있는 맹지 토지를 활용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이 906평 토지에서 길을 내줘요. 여기를 통과해야만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결론적으로 이 토지 906평을 매수하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많은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 906평은요, 토목공사를 하면서 소유주께서 아랫부분에 건축물을 놓고 중간 부분에 이제 성토를 해서 흙으로 나라시를 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하고요. 위쪽 부분에 보강터 밑에를 주차장으로 쓰시려고 계획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토지를 매수하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위에다 건물을 얹을 수도 있고 아래에 주차장을 놓을 수도 있고 그럼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멋지게 앞이 탁 트인 그런 모습입니다. 도지가 약간 위에 있어서 멋진 앞산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멋진 눈이 오고 비가 오는 풍경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6m에서부터 좌측 펜스 쪽으로 지금 6m 위로 올라오면서 도로를 내도록 지금 설계했거든요. 그렇게 개발행 허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거쳐야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우측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906평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목진지, 즉 중요한 부동산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뭐냐? 결론적으로 이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러한 중요한 토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토지를 매수하시게 되면은 우측으로 올라가는 토지, 위로 올라가는 토지를 전부 맹지니까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시는 거죠. 자,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토지 면적 906평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건축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지금은 농림지역입니다만은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용도 전환할 수 있죠.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토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상공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토막공사가 다 됐고요. 자, 우측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죠. 펜스 있는 도로,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주변은 전부, 야,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도로입니다. 바로 보이는 이 6m 도로를 지금 이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 도로를 통해야만 위로 올라가든지 우측으로 가든지 하는 겁니다. 자, 아랫부분에는 현재 6m가 아스팔트로 된 도로가 2차선 도로, 이재배 터널로 가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뭐 아주 온통 주택단지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의 위치는 약간 위쪽에 있어서 한눈에 앞산을 그대로 풍광을 볼수 있고 좌우측을 풍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간 지대가 높기 때문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그런 풍광을 창문 밖으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부동산이며 도로 6m가 우측의 맹지, 위쪽의 맹지를 통과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 됩니다. 이 부동산 906평을 보시게 되면 자, 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있어야만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토지를 활용하겠죠? 중요한 도로에 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그러니까 906평 이 토지가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이 토지로부터 그 남한산성에 있는 8호선 전철역까지는요, 승용차로 한 10분 거리, 그리고 이재배 터널까지는 약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치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그 토목공사 뭐다 끝나고 이제 투탁하면은 계획 관리로 또 바꾸면 되겠죠, 지목을. 그러면 이제 용도, 건폐율 용도, 용적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토지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반짝거리는 아래 부분인데, 바로 우측이 다 맹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파란 색인된 부분이 도로가 우측으로 올라가고 우측에 있는 게다 맹지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 맹지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도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906평을 통과해야만 우측에 있는 다리, 토지 6,000평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명지에 탈출하게 되어 있죠. 중요한 부동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공에서 전체 성남시청과 주변의 주요 도로 현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반짝거리는 요 토지 위치로부터 좌측에 성남시청, 이재배 터널을 넘어가면 바로 성남하고 연결되죠. 이 도로가요, 이재배 터널을 거치게 되면은 포천하고 세종시하고 고속도로가 연결되고요. 구리하고 용인시하고도 고속도로 연결됩니다. 아, 3번 국도하고도 연결됐고요. 성남, 서울, 영동고속도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양호한 교통망을 가진 토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산자락에 위치해 있는 906평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위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